자, 그러면 자, 칭명의 성근이 부처님과 같다. 남아미탈 탑을 이렇게 염불 하면 그 성근 복덕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성근 복덕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칭명,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염불의 종류도 뭐 네 가지가 있어요. 관상염불, 관상염불, 실상염불, 칭명염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관상염불 있잖아. 뭐 부처님 상호 보고, 뭐 부처님 상호를 그리면서 그렇게 또 부처님 실상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염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구장창, 입으로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입으로만 부르면 돼. 그게 칭명이라. 칭할 칭자에다가 이름 명자. 불을 칭자에다가 이름 명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무아미타불 칭명이 있잖아요. 칭명 나무아미타불 칭명 연불의 성근이 부처님과 같으냐.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설 나미타경에 딱 나와 있잖아. 사리부라 중생생자 개시아베발지. 중생으로서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은 모두가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가 뭐냐면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기중다육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 일생보처는 뭐냐면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이제 극락에 갔다 하면 전부 다 부처 된다는 그 소리야. 그 얘기는 뭐냐면 칭명연불이, 이 칭명연불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전부 다 극락 가기 때문에 다 부처, 이제 부처하고 똑같다니 그 얘기입니다. 그 공덕이, 성근복덕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그 얘기라. 아, 이거 나무아미타불 염불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부처님 그 성근 복덕하고 같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해가지고, 그거 같다 하면 전부 다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염불 이꼬로 성불, 부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각하면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지?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아, 나 염불하면 나는 무조건 부처다. 다음 생각은 무조건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부터 전부 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땅히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얻게 됨을 알라. 당지 차인 위덕대리야. 마땅당자 알지? 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차인, 이 사람은 대리자 얻을덕자, 큰대자 이익이자, 큰 이익을 얻게 됨을 알아라.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뭐, 이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있잖아. 큰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극락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부처가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극락 왕생해보면 막 그런 뭐 따놓은 당, 부처 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라.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당지 차인 위덕 대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나무아미타불 명호, 육자 명호를 듣고서 순순히 믿고 신순이다. 그지? 신순. 믿을 신자, 따를 순자, 순종할 순자. 믿고 따라야 돼. 아이고 참, 우리는 뭐, 이 소리 듣고도 또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면, 가장 중요한 게 믿는 거야. 내가 항상 말씀드렸지, 뭐.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믿음은 도의 근원이 공덕의 어머니라 했잖아.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야, 기명하며, 기이하며. 기명이 뭡니까, 기명? 우리 뭐, 우리 보통 뭐, 우리 저 뭡니까? 예불 할 때도 항상 지심 기명내. 귀명이 뭡니까? 귀명이 목숨을 바쳐 귀하는 그 소리야. 귀명이 목숨을 바쳐 귀한다 이 말이야. 목숨을 바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있잖아요. 그건 뭐 신순이 나오지. 신순, 아까 좀 전에 나온 거 신순. 믿을 신자 있잖아요. 신순. 믿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믿고 따르고. 그냥 있잖아. 우리가 막 콩을 파시라 해도 우리는 경전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거기서 또 뭐 의심하면서, 아이고, 그 뭐, 경전은 그래,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과연 하나 내가 염불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과연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내 대리로 올까? 이렇게 의심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신순 있잖아요. 기명하는 거. 자, 목숨을 바치고 우리는 이제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자, 기명하며 뛸 듯이 기뻐하는 이 중생이 일념 사이에 큰 이익을 갖다. 일념은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한번 부르는 거 일념입니다. 일념. 일념 사이에
한순간 사이에 있잖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1년은 있잖아요. 아, 일성이라 생각해도 돼. 나 마음이 딸 한번 부르는 사이에 큰 이익을 얻게 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큰 이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극락하면 아까 아비발치가 돼가지고 일생 보체가 돼 다 성불합니다. 그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익을 큰 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덕대리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극락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부처를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중생제도하러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는 것은 한 구절 명호 속에 위 없는 공덕을 원만히 구족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서는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 속에는 위 없는 공덕이 지금 다 그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아라하는 위가 있는 공덕으로 위에는 아직 보살이 있습니다. 아라한 위에는 이제 성문에는 또 영각도 있고 보살도 있다. 그지? 보살 역시 위에는 위가 있는 공덕으로 그 위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보살 위에는 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지? 부처님은 원만해지셨기에 위 없는 공덕이라 부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위 없는 공덕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위 없는 공덕은 뭐냐면 5급 동안 사유를 하고 조제 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위 없는 공덕을 갖다 육자 명호 속에, 남아미타 육자 명호 속에 다 집어 넣어놨어.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다면 바로 위 없는 공덕을 얻도록 해 주셨지요. 그런 까닭에 우익대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익대사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익대사는 있잖아요. 중국 정토종 제9대 있잖아요. 조사입니다. 정토종 제9대 조사. 예, 예. 우익대사. 미타요해라고 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을 갖다가 요해, 예, 그 용인하게 전에 해석한 책이라 해서 미타요해 강기 그때 저번에 한 것이 좀 드렸는데 전공법사님 있잖아요. 돌아가신 요번에 원래 뭐 2월 달입니까? 1월 달에 돌아가신 분. 미타요해 그게 강기 있잖아요. 미타요해를 갖다 쓴 분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이 유익대사입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왔나 지금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범부중생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입으로 칭념하면, 입으로 부르면은 성금복득이 아미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다. 그 얘기나 그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이래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면 전부 다 극락 가가지고 전부 거기서 아비발치가 되고 전부 다 일생 보처가 되었었잖아요. 거기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염불 자체를 염불하면 전부 나는 부처야. 염불을 아는 사람은 부처 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범부중생 칭념 미타명호 있잖아. 성건복덕 여불무이 이렇게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지만 한 번 더 적어봅시다. 이게 너무너무 참 좋은 내용이 돼. 그지? 참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자꾸 머리에 이제 자꾸 참 이렇게 자꾸 우리 새기려고 자꾸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면서 자꾸 이제 신심을 좀 다지거든요. 자, 뭐라 해놨습니까? 범부중생 칭념미타명호. 범부중생이 범부중생이 칭념이다. 그죠? 칭할 칭자. 부를 칭자. 우리 범부 중생들이 미타 명호가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면 육자 명호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다. 그죠?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칭할 칭자, 부를 칭자, 부르면서 염불을 하면은 우리 있잖아요. 이 범부 중생들이 제약 중생, 이 범부 중생은 제약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뭐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이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범부 중생들이, 선남자 선녀님들이 염불하면 선남자 선녀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어쨌든 간에. 선남자 선녀님들이 미타명호 있잖아요. 나무아미탈 육자명호를 갖다가 입으로 부르면서 염불을 하면은, 성건복덕. 야, 성건복덕이, 성건과 복덕이,
복덕이 있잖아요. 성관과 복덕이 엽을 무익해서 엽을 더불어 엿자잖아요. 야야 더불어 엿자. 부처님과 무이 없을 무자 다를 이자 있잖아요. 성관과 복덕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부처님과 똑같다 이 말이야. 부부 중생들이 우리 중생들이 입으로 있잖아 입으로 남아미타불 이렇게 연구를 하면 성관 복덕이 부처님과 더불어 있잖아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아미타불 입으로 연구를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전부 아비발치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한생만 지나면 이제 전부 다 부처가 되는 일생 부처 지위까지 얻게 돼. 그렇게 부처가 됐는데 우리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성관복덕이.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자꾸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머리에 집어넣어 놔야 돼. 예.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남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면 우리의 성관복덕은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닦으신 모든 공덕이 닦으신 모든 공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급 동안 사유하고 조자 연급 동안 있잖아 수행한 그 공덕이 전부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성에 들어있는데 이 명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문에서는 경전에서는 육자명호 나무 아미타불이야말로 원만하고 위엽고 구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선근공덕 이른바 위없는 공덕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만 부르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